네. 제가 집에 이제 와가지고, 집에 이제 도착해서, 사실 그래. 그 2시쯤이면요, 방송을 켜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한 2시 이후면 그냥 아싸리 그냥 그 방송을 쉬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1시 조금 넘어도 아마 그때쯤에 방송 켜는 사람들 많잖아. 그리고 그 2시쯤에 켜는 사람들도 많죠. 2시쯤에 켜는 사람도 많고, 약간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뭐좀 댓글 좀 하나 달고. 어쨌든 자 됐고, 자 오늘은 뭐 강아지가 옆에 있는데 뭐 출연하고 싶으면 시키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럴 거예요. 지금 이게 웹캠이 좀 고정이 잘안 돼가지고. 자 근데 제가 그 칼로리 좀 많이 빼고 와가지고 칼로리 좀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또 지름신이 강림을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사버렸어요. 근데 지금 당장 다 먹진 않을 거예요. 유통기한이 27, 28, 29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배 차는 것까지만 일단 먹을게요. 남으면 내일 축구 보는 거 있나? 내일 경기 중계가 있나요? 일단은 일단은 사진은 찍어 놓는 걸로. 사진 하나 찍어 놓고 올려야죠. 어우, 왜내 얼굴이 나오니? 인스타 올려놓고 가야지. 칼로리 보충한답시고 동네 입구 편의점 들렀는데 생각보다 한꺼번에 3 하나만 고르기 애매했음. 뭐 유통기한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남으면 두고두고 먹방 해야죠. 자, 일단 사진 좀 올리고 갈게요. 제가 일단 급해가지고.
잠깐 나 오늘 길게는 못하겠다. 제가 밖에서 촬영을 하고 와가지고 네, 일단은 지금 이거 사진 올려놓고 갈게요. 올렸어.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제가 무슨 촬영을 했었냐면요. 제가 이제 저녁에 그 명동성당을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그 명동성당을 갔다 올 일이 있었고, 그 거기를 갔다가 제가 잠깐 강남을 내려갔다 왔어요. 강남 내려갔다가 이제 집에 오면서 칼로리 좀 많이 뺐거든요. 그래서 산게 하나, 둘, 세 개를 샀는데, 이거를 아마 오늘 제가 컨디션 문제로 그렇게 길게 방송 못할 것 같고, 그 짧게 켤 건데, 그 아마 오늘 방송 중에 이걸 다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유통기한이 제일 짧은 것부터 뜯기로. 유통기한이 제일 짧은 것부터 뜯어서 여기 옆에다 놓고 두고두고 먹을게요. 지금 사실 이번 주에 지금 축구 중계가 당분간 없잖아요. 그 아프리카 TV에서. 그래서 사실 원래 이럴 때막 남으면 새벽에 막 축구 보면서 막 먹으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중계 틀면서 이제 가끔 막 되게 자주 먹죠. 아니, 이번 주말에 축구가 없어요. 이번 주말에 그 이번 주말에는 없어. 그쫙 이번 주말엔 축구들이 쫙 없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국대 경기? 국대 경기는 있나? 없네. 씨, 국대 경기도 일정이 안 나왔어. 그 3월에 뭐그 중계 안 되는 국대 경기인가? 그렇잖아요. 그 뭐냐? 하여간 그 국대 경기는 보통 사실 중계권 따오면 그건 시청률 꽤 나오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다. 우리는 그 축구 국대 경기 보면요, 겁나게 바람이야. 그러니까 그 클럽 축구 보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극성 팬이 아니고서는 막 그렇게 바람 걸리진 않잖아. 암 걸리진 않잖아요. 근데 그막 그런 되게 뭐 맨유 경기, 뭐 토트넘 경기 이런 건 되게 편하게 보면서, 그렇게 편하게 보면서 국대 경기면 진짜 막 열받으면서 본다? 막 내가 답답해.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국대 경기를 볼 때하고 프로 경기를 볼때 약간 마음가짐이 달라. 그래서 이게 원래 국대 경기를 보면 암 걸리는 거예요. 근데 또 본다? 뭔가 애증의 존재예요. 국대는 진짜. 뭔가 보면 답답해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봐요. 그,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진짜. 약간 끊기 힘든 거? 자, 단 거를 못 끊잖아요? 지금 여기. 여기 뭐냐, 슈크림 막 걷어내고 있는데, 이빵이 그 생크림하고 슈크림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생크림하고 그 거기에다 이제 슈크림 코팅이 돼 있어. 화장 됐고요. 그래서 명동성당 주변에서 촬영 잠깐 하다가 그 다음에 강남으로 넘어갔어요. 강남으로 넘어왔는데 전 이제 다른 거 촬영을 했어요. 다른 거 촬영하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역시나 그 자정 시간대에 거루님이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남대로 그 서쪽 길 있잖아요. 그 강남대로 서쪽 길그 서초초등학교 있는데 거기 가면요, 그쪽 골목길 쪽으로 쭉 걷다 보면요, 그 주유성 빌딩 옆에 항상 그 시간대에 꼭그 시간대에 가면 거루님이 있어. 잠깐만요, 강아지 좀 내보내주고 오게. 그래서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방송을 켜고 있으면 서로 BJ끼리 서로 아는 척이라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 이제 BJ라도 BJ라도 촬영을 하고 싶어서 갈 때가 있고 그냥 바람 쐬려고 갈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촬영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BJ라고 해서. 그래서 아니 근데 약간 촬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뭐냐 BJ인 거 티가 안 났잖아요, 셀카봉을 안 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왠지 아는 BJ인데 인사하기가 약간 좀 그런 거야. 몰라. 그 유경이 누나였으면 인사를 했을 수도 있어. 유경이 누나였으면 누나 하면서 몰라. 그러면 누나가 나보고 뭐 언제 한번 먹을 거 사주기로 한거 언제 사줄 거야 막 이럴 거야. 그러니까 그 내가 유경이 누나 생일하고 우리 매니저하고 생일이 같거든요. 그래서 그 생일이 같으니까 내가 이제 그날이 되면 그 생각만 하면 웃긴다. 그 내가 진짜 그 진짜 그 매니저 생일 되면 내가 먹방을 하거든요. 케이크 조각 케이크 먹방을. 근데 그 우리 유경이 누나가 그거를 보고 자기는 케이크를 사달래.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번 그 생일 며칠 전에 딱그 생일 며칠 전에 쿠폰을 보내줘야겠어요. 그 뭐냐 생일에 맞춰서 케이크 먹으라고. 하여간 그 그래서 약간 그런 적 있어. 내가 이제 그래서 아까 강남 길거리에서 사실 아는 BJ를 마주쳐도
그러니까 BJ라고 해서 항상 그 강남에 갈때 방송 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냥 다른 일 때문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송을 안 켜고 있었으니까 몰라 이제 그분이 딱그 앞에 있는데 있는 딱그 뭐냐 딱그 술집 그 뭐냐 술집 앞이고 그 여자 사람들 딱그 지나가고 있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스트를 섭외를 하고 있는 거야 즉석에서. 아그 방송 보신 분들 알 거예요. 항상 이제 밤 시간대에 그딱그 자정 전후야 진짜 자정 전후로 항상 그 주류성 빌딩 옆에 걸은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진짜 방송 열심히 하시는구나. 근데 아, 그 시간대에 뭔가 약간 아는 척하고 인사를 걸려면 그 왠지 나도 방송 켜고 있어야 될것 같아. 아우 미안. 이게 칼로리를 빼고 와서 막 빈속에 먹으니까 아주 그냥 속에서 가스가 그냥 나와버리네. 그냥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그런 거지. 다른 BJ분은 진짜 길거리에서 열심히 막 방송을 해. 근데 BJ가 길거리에서 방송을 안 한다고 해서 이제 나를 못 알아보는 거. 몰라. 그 얼마 전에 그 근데 이제 다른 BJ들도 가끔 막 방송하러 가잖아요. 뭐 다른 플랫폼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 셀카봉 들고 폰 들고 다른 플랫폼인데 방송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분명. 채팅창이 뭔가 그 투명한 배경이 아니고 뭔가 하얀 배경이 있어서 어떤 플랫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방송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번화가 길거리에 가면 그 시간에 방송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왠지 그런 분들이 나를 못 알아보는 게 약간 나는 이제 그 나도 이제 그 4년차 BJ잖아요. 4년차 BJ인데 약간 이제 그 야외 방송하는 분들이 나를 못 알아본다는 거는 아, 뭔가 좀 서러웠어.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때 방송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뭘 녹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녹화를 하는데 그땐 잠깐 미처 셀카봉을 못 꺼냈을 때였어요. 셀카봉을 못 꺼냈을 때 그런 인기 BJ들이 막 그런 지나가면서 나를 못 알아보니까 글쎄요. 어떤 BJ는 알아봤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떤 BJ는 아마 알아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일단은 아무래도 내가 그 남캠이니까 눈에 안 띄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 그 방송을 하는 분이 남캠이었으니까. 남캠 분이 솔직히 길거리에서 남캠 마주치면 아, 저 그냥 그 일상 촬영했었어요. 그 오늘 명동 길거리하고 강남 길거리에서 일상 촬영했었어요. 촬영하고 이제 차가 조금 늦었어. 오는 차가 좀 늦게 와가지고 버스가. 그래서 이제 집에 왔고요. 아, 네, 그 명동에 그 명동성당 쪽에 사제 행사가 있었어요. 그거 갔다가 근데 거기서 추기경님이 약간 좀 투머치 토커였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늦게 끝난 거야. 그래서 그아 오늘 야구 개막하죠? 근데 안타깝게 저는 토요일엔 방송을 못해요. 토요일엔 야구 방송을 못해요. 고정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토요일에는 야구 방송을 못 하니까 개막전을 못 본다는 게 뭔가 좀 서러워. 차라리 개막전이 종전처럼 금요일이었으면 어땠을까? 그게 토요일에 개막전을 하면요, 처음에 시리즈가 2연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편그 144경기 중에요, 팀당 143경기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밀린 경기들은 그 잔여 경기로 그 편성을 해요. 아, 평가전이요? 그 아프리카 TV에서 중계권 없는 것 같아요. 방송 못해요. 중계권 없어서 방송 못해요. 그렇고, 이제 저는 그거. 그, 약간, 그래서 143경기만 지금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경기는 언제 편성하는지 아세요? 이제 8월에 그동안에 그 우천순연된 경기들을 쫙 모아가지고 이제 그 9월에 잔여 경기를 편성을 해요. 그 9월에 잔여 경기를 편성을 하는데, 그 아마 올해는 이제 8월 하순부터 아시안 게임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보통 한 9월 초까지가 기편성이 다 돼요. 143경기 뭐 이런 게. 근데 이번에는요, 아시안 게임 기간에 그 경기들을 편성을 못 해요. 한 9월 한 며칠 정도 좀 돼야지 아시안 게임 끝나고 인도네시아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한 며칠 쉬고 다시 시즌을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8월 하순에 그 소집일도 있거든. 그래서 아시안 게임 때문에 올해 KBO 리그가 메이저리그보다 일찍 시작해요. 올해 메이저리그가 정규 시즌이 그 162경기잖아요. 그 원래 162경기인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원래 고정 휴식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 요일에 무조건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리그는. 대신에 선수 노조하고 협약을 한게 있어요, 메이저리그는. 최대로 연속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기간을 20일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20일 연속 경기를 하면 무조건 다음날 쉬어야 돼. 그 장소를 이동을 안 하더라도 쉬어야 돼요. 그게 선수 노조하고 규약이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가. 그렇다 보니까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그리고 그총 6개의 디비전이 있어요. 근데 같은 지구 팀끼리는 자주 만나니까 뭐 비가 와가지고 경기가 밀리면 나중에 다시 만나서 뭐 더블헤더를 하든지 그 예비일에 하든지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같은 리그의 다른 지구팀은요, 그 1년에 한 6경기인가 7경기밖에 안 해요. 그 중에 한 3경기, 4경기씩 나눠가지고 한 번은 이쪽 홈, 한 번은 이쪽 홈. 그래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끝내요. 그 같은 리그라도 다른 지구의 팀들은. 그렇게 가고요. 그 뭐시냐, 다른 리그 팀은 그 지역 라이벌 빼면 3년에 한번 만나요. 그러니까 당장 더블헤더를 편성하더라도 그 시즌 안에 그냥 편성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제 인터리그도 이제 1년 내내 하니까. 그런데 메이저리그는 기본적인 원칙은요, 더블헤더 편성이나 예비일의 경기를 편성하는 것도 그냥 시간이 남으면 편성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편성하는 거고, 그렇게 더블헤더로 편성하고 예비일에 편성을 해도 또 비가 오면요, 일단은 시즌 끝날 때까지 편성을 못해요. 그 시즌이 끝날 때까지 편성을 못하는데, 그래서 가끔요, 원래 162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161경기만 치르고 시즌을 끝내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한 이제 시즌 중간에 어떤 팀하고의 경기가 하나가 취소가 된 거야. 그 다른 지구의 팀하고 그 경기가 하나가 취소가 됐는데,
딱히 편성할 날짜가 없잖아요. 다른 지구 팀이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즌 마지막 날까지 오는데, 그두팀중한 팀이 시즌 막판에 그 포스트 시즌 진출을 앞두고, 이제 한 경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 가고 떨어지고가 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한 경기 때문에 다른 경쟁팀하고 한 경기 차가 되면. 그럴 경우에 정규 시즌 끝난 그 다음 날에 그 밀려있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미뤄둘 수 있어요. 만약에 순위 결정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경기가 되면 그런 경기는 취소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2016년에 시카고 컵스가 그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는데, 그때 컵스가 161경기만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한 경기는요, 이제 같은 지구에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랑 했어요. 근데 파이어리츠는 이미 떨어졌고, 응? 파이어리츠는 이미 떨어졌어. 아마 그때 분위기가 맞나? 어쨌든 아마 그때 이미 떨어졌을 거야. 그런데 이제 둘이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경기 중간에 비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그렇게 이제 예비를 편성하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비가 오면 몇 시간이고 기다려요. 몇 시간이고 기다려서 한 중간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비가 안 내리는 시간대가 있다는 예보가 있으면, 그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경기를 하는 거예요. 한 새벽까지 기다려서라도 해. 뭐밤 경기인데도 막 비가 와. 그래서 작년에 다저스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작년에 다저스가 한 원래 한국 시각으로 10시인가 11시인가 그때 경기를 해야 됐는데 비 때문에 계속 기다리다가 원래 경기가 끝나야 될 시간에 경기를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한국 시각으로 낮 3시에 한국 시각으로 낮 3시에 그 경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 다저스가 아마 그 경기일 거야. 원래 그한 오전 10시, 11시 그때쯤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한 3시간, 4시간을 기다려가지고 3시가 넘어서 플레이볼을 한 거야. 그래서 한 6시 넘어서까지 했어요, 그 경기를. 근데 이제 한국 시각으로 저녁 6시면요, 그 LA 시각으로는 새벽이에요. 이미 날을 넘겨. LA 시각으로는 이미 날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현지 해설자들은 아마 죽을라 했을 거야. 만약에 그 다저스의 옛날에 그 장내 그 이제 장내 아나운서로 되게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빈 스컬리시라고. 그 사람 지금은 은퇴는 했는데 아마 그분이 해설했었으면 아마 그 죽을 맛이었을 거야. 그분 연로해가지고. 하여간 그 시간 넘었어요. 하여간 아마 자정 넘어서 시작했을 거야. 하여간 그래가지고 진짜 약간 채팅방에서 그런 드립이 나왔어요. 이 경기 끝나면 KBO 리그 플레이볼 하겠네. 응? 이거 끝나고 바로 KBO 리그 넘어가겠네. 막 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채팅방에서. 재방송은 아니었어요, 참고로. 그때 아마 내가 채팅 쳤을 거야. 그 당시엔 제가 아프리카 TV에 다이렉트 방송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저는 그때는 기술적으로 없어 안 되니까 그 야구 방송 못 했잖아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방송 제가 그때 위동님 방송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채팅을 그렇게 친 거야. 그러니까 위동님이 아 지직테이너님 채팅 끝나면 KBO 리그 플레이볼이라고. 그러니까 그 경기였을까, 작년 가을에.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그렇게 기다려서라도 해요. 아마 그리고 그 경기가 그때 다저스가 그 리그 전체 1위기는 했어요. 그 30개 팀 중에 전체 1위긴 했는데 다저스가 원래 한 7월인가 8월까지 되게 압도적으로 앞서가다가 그막 최다승 신기록 세울 것 같다 약간 이랬었는데 9월 들어서 그 페이스가 팍 꺾인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 다른 팀들하고의 그 승차가 결정이 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뭐냐, 작년부터 월드 시리즈 홈 어드밴티지 제도가 다시 바뀌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2003년부터 올스타 게임에서 승리한 리그의 팀한테 승률과 관계없이 홈 어드밴티지가 나갔거든요. 월드 시리즈 때 올스타 게임 이긴 리그의 팀한테 와일드카드로 올라가더라도. 그런데 작년부터 다시 월드 시리즈 홈 작년부터 월드 시리즈 홈 어드밴티지는 그냥 무조건 승률 우위 팀한테 가요. 그리고 2002년까지는 서로 그홈 어드밴티지가 번갈아서 갔었어요. 한 해는 내셔널 리그 팀한테 주고 한 해는 아메리칸 리그 팀한테 주고 뭐 그랬었어요. 하여간 그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결국은 다저스가 그 한두 경기 차로 30개 팀 중에 1등은 했어요. 결국 마지막 날에. 진짜 마지막까지 그홈 월드 시리즈 홈 어드밴티지는 알 수가 없었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기다려서 한 거예요. 만약에 뭐 휴스턴 애스트로스라든지 아니면 저기 또 100승 넘은 팀이 하나 또 있었는데 그 어디였지? 휴스턴 애스트로스하고 하여간 있었어요. 근데 그 그런 팀들 사이에서 만약에 다른 팀들하고 승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기다려서 경기는 안 했을 거예요. 진짜 그 포스트 시즌 진출팀이 바뀔 수도 있을 정도로 승차가 되게 좁혀져 있으면 그러면 기다려서라도 해요. 아, 그거 작년부터 없어졌어요. 작년부터는 무조건 승률 우위팀한테 가요.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다저스가 홈 어드밴티지를 갖고 갔는데 7차전은 홈에서 졌죠. 다르비슈가 망쳤지. 다르비슈가 3차전 7차전 망쳐버려가지고 7차전 때 커쇼가 구원등판 했는데 소용이 없었죠. 이미 늦었지. 진짜 그때 커쇼도 이틀 쉬고 나왔어. 5차전 선발 등판 한 다음에. 보통 그럴 수 있거든. 에이스가요. 에이스가 보통 월드 시리즈 때 1차전, 5차전 등판하고 7차전은 진짜 내일이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5차전 때 나왔던 에이스도 이틀만 쉬고 또 나와요. 진짜 7차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7차전에서의 선발 투수는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첫 번째 나오는 투수예요. 데이브 로버츠가 못한 건 아니에요. 그 데이브 로버츠가 작년에 다저스 투수 관리들을 진짜 잘한 거예요. 그 투수들을 무리를 안 시켰어요. 선발 투수 자원이 워낙에 많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되게 철저하게 끊었었어. 그리고 이제 다른 팀에서 이게 한 이쯤 되면 투수를 바꿀 때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 맞춰서 대타를 내거든요. 그런데 로버츠는 그 예상을 깬 거지. 솔직히 브랜든 맥카시는 실수였어. 차라리 류현진 데리고 가겠다. 차라리 류현진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사실상 투구수를 좀 제한을 두는 상태였잖아요. 작년에는 그 어깨 보호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지. 나봐 올해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올해는 아마 아니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불펜으로 한 경기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한 경기가 이게 불펜으로 나왔으면서도 약간 불펜 같지가 않은 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두 경기를 그렇게 한적 있었죠. 한 번은 마에다가 먼저 나오고 한 번은 류현진 선수가 먼저 나오고 해가지고 류현진 선수하고 마에다하고 첫 번째 나온 투수가 5회까지 던지고 두 번째 나온 투수가 6회부터 던져가지고 그원 플러스 원 선발로 했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그거는 두 번째 나온 투수도 이건 불펜으로 나온 게 아니지. 사실상 선발 던진 만큼 던졌잖아. 원 플러스 원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잔여 경기 시즌에 그런 작전이 많이 나와요. 이게 경기 일정이 불규칙하게 있으니까
한 선발 투수 한 3명 내지 4명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요원들은 전부 다1 플러스 1으로 돌리는 거야. 두 번째 투수 나오는 거야. 딱그 작전이 돼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 때는 이제 중간에 휴식일이 있다 보니까 선발에 4명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선발 5명 중에 한 명은 1 플러스 1으로 가요. 아, 올해요? 오승환 선수는 공 7개 던지고 검정 끝냈잖아요. 공 7개 던지고 검정 끝. 진짜. 비자 때문에 공 7개밖에 안 던졌는데. 근데 류현진 선수요. 근데 2013년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 스프링 캠프 때그막그 선수들 그 러닝 하는데 막 거의 꼴찌로 들어오고 막 담배 피고 막 그러니까 담배 끊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막 했었는데 막 시범 경기 들어가서 이제 류현진 선수가 계속 잘 던지니까 오 이거 물건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개막 연전 때 컷쇼 다음으로 두 번째 날에 나왔잖아. 그레인키가 컨디션이 안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류현진 선수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발 투수 로테이션에 그 경쟁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 인원 조금 더 있기는 했는데 비싼 선수들 다 보냈잖아요. 브랜든 맥카시 내보냈지, 트레이드 시켰지. 스카 카즈미야 작년에 한 경기도 못 던졌는데 보냈지. 응. 네, 펌프 대회 5월 5일에 있어요. 그 펌프 앤 비어라고 동호회가 있어요. 그 인천하고 대전의 그 연합 그 동호회가 있어요. 거기서 개최하는 대회가 지금 현재 그 안다미로에서 여는 그 공식 대회 빼면 제일 큰 대회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참가 선수가 48명이에요. 48명이에요. 48명이 뛰고요. 이제 각 조별로 절반씩 24강 올라가요. 네, 이제 1라운드는 지정곡이 있고요. 지정곡이 있는데 정상적인 패턴으로 안 하고 그 미러라고 해가지고요. 뒤로 돌아서 플레이하는 거랑 똑같은 스텝으로 해야 돼요. 물론 진짜로 뒤로 돌아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180도 돌림 패턴을 보고 하라는 거지. 180도 돌림 패턴 보고 하라는 거고, 그, 뭐냐. 그, 그 패턴 보고 하라는 거고요. 약간 이제, 1라운드하고 2라운드까지는 그 룰이 적용이 돼요. 미러. 1라운드는 레벨 15하고 17 사이 중에서 레벨별로 5곡씩 지정곡이 있고요. 그 2라운드에서는 레벨 17부터 19까지 모든 범위의 곡들을 그 어플로 뽑아요. 그 노래 뽑는 어플이 있어요. 펌프 아웃이라고 그 어플이 있어. 그걸로 뽑고 역시 미러를 걸어요. 그리고 이제 3라운드 12강인데요. 12강은 1대1 대결이고요, 조별로. 조별 1대1 대결인데, 예전에는 이제 그 1대1 대결이니까, 그 3전 2선승제로 하는 룰이 있었는데, 프라임 2가 나오고부터는 랜덤 트레인 대결로 바뀌었어요. 근데 랜덤 트레인 대결을 어떻게 하냐면요. 대회에 쓰는 기계가 두 개예요. 기계가 두 대인데 두 조가 동시에 경기를 해요.
두 조가 동시에 경기를 하는데 랜덤 트레인으로 시작을 하면요. 특정 레벨 때의 곡, 네 곡이 연속해서 무작위로 나와요. 어떤 노래가 나올지 몰라요. 기계도 그냥 막 뽑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두 기계가 동시로 시작을 해도 첫 곡부터 다른 노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오락실 가면요. 진짜 뭐 대회를 하거나 두 기계를 뭐 모두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 짜고 하지 않는 이상 같은 곡잘안 하잖아요. 타이밍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 기계 소리가 섞이잖아요. 그런 핸디캡을 의도하고 적용을 시킨 룰이에요. 그 랜덤 트레인은. 그래서 랜덤 트레인 배틀을 하면서 네 곡을 연속 휴식 없이 연속을 해야 되니까 더 빡세지는 거죠. 그 랜덤 트레인 레벨은 19에서 20. 19에서 20까지의 레벨. 그걸 연속으로 네 곡을 해야 돼요. 어떤 노래가 나올지 몰라. 근데 이제 가끔 운 나쁘면요. 겁나게 어려운 노래들만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거 운빨이야, 진짜. 제가 랜덤 트레인 제일 쉬운 레벨 때에서도 아직까지 S가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짜증나는 노래가 꼭 하나씩은 걸려. S밖에 힘든 거. 그래서 그렇고, 이제 거기서 이긴 선수들이 6강 플레이오프래요. 근데 6강 플레이오프부터는 더블이에요. 더블, 그 6강 플레이오프부터 이제 그 더블로 하는데, 그 더블 레벨 때에서요. 정확히 레벨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더블 20에서 22까지일 거야. 근데 거기서 단한 곡을 고르고 6명이서 6명이 똑같은 거로 플레이를 해요. 거기서 1등은 결승전 직행이고요. 6강 플레이오프는 1등 결승전 직행, 그리고 5등, 6등은 탈락. 그리고 2등, 3등, 4등은 이제 다시 플레이오프를 해요. 플레이오프를 해가지고 일단은 4등하고 3등하고 붙고, 거기서 이긴 사람이 3등하고 2등하고 붙는데, 그 일본의 그 포스트 시즌 있잖아요. 그러니까 KBO 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하고 일본의 포스트 시즌 2라운드처럼요. 윗순위 팀한테 1승을 주고 시작해요. 그래서 2선 승제예요. 2전 2선 승제. 윗순위 선수한테 1승을 주고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4위가 결승까지 올라가려면 4판을 해야 돼요. 4판을 다 이겨야 돼. 그리고 그 레벨 때는 더블 22 이상. 더블 22 이상의 모든 아케이드 더블 스텝. 이 적용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3등하고 4등을 한 사람은 또 순위 결정전을 해요. 순위 결정전은 리믹스 지정곡 중에 싱글. 그리고 이제 1등하고 2등이 결승전을 하는데 결승전은 리믹스 지정곡 더 리믹스하고 풀송하고 지정곡 더블. 아, 플레이 엑스포요? 하여간 그런 거 있으면 예전에 그 일산 그 킨텍스에서 국게임쇼인가 할 때요. 그때 뭐 펌프 관련 뭐 상품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가서 테스트 했잖아. 그냥 그렇고 제 취미 중 하나예요. 리듬 게임. 그래서 제 유튜브 가면요, 펌프 동영상 꽤 있어요. 가끔 방송으로도 해요. 가끔 방송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요즘 아프리카 TV에서 펌프 방송을 좀, 펌프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꾸준히 방송하는 BJ는 저밖에 없거든요. 물론 저도 펌프 방송 빈도만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일단 펌프는 한번 방송 켜면요, 진짜 장시간 방송이 힘들어요.
체력 때문에.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한몇 시간이고 하는데, 그리고 일단 계속 코인을 넣어야 되니까. 그게 힘든데, 뭐냐. 이제 유튜브에서 펌프 방송하는 유튜버, 국내 유튜버들 꽤몇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스텝을 제작했던 사람도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꽤 국내권에, 국내에서 꽤 최상위권 선수들도 다 방송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선수들이 진짜 그 세계 랭킹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괜히 종주국이 아니야. 우리나라 게임이기도 하지만, 계속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니까. 뭐냐, KPF라고 국대 선발전이 있어요. 국가대표 선발 대회에서 국가대표를 종목별로 한 명씩 뽑아요. 남자부, 여자부, 프리스타일. 거기서 1등한 사람들만 이제 국가대표로 세계대회를 나가거든요. WPF.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이 WPF보다 수준이 높아요. 막 1라운드 예선에서 미스 한개 나와서 떨어지는 선수도 있어요. 1라운드에서 미스 나오면 떨어져. 그 정도고요. 그래서 디펜딩 챔피언이 1라운드에서 떨어진 적 있어요. 디펜딩 챔피언이 1라운드에서, 아니 이번에는 광탈은 아니지, 한 중간쯤에 떨어졌잖아요. 한번 부활했다가 또 떨어졌지. 근데 사실 그때요, 좀그 내막이 좀 있어요. 제가 원래 처음에 종교 재판을 썼다가 바꿨었어요. 그래서 틀린 거야. 시험의 법칙. 처음에 쓴게 정답이다. 젠장. 제가 역사 과목 시험에서도요,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과목 시험 때 100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꼭 하나씩을 틀렸어. 꼭 하나씩 틀렸어요, 제가. 역사 과목에서도 꼭 하나씩을 틀렸어요, 제가. 그래서 1등은 못하고 단도 5등까지 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 우승 후보인데. 참, 이제, 약간 이제, 내년에 BJ 골든벨 때는요, 한번 그걸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꼭 뭔가 한 개씩 틀리는 그런 저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펌프를 할 때도요, S가 잘안 나와요. 항상, 뭔가, 안 틀려도 될 때서 꼭한 개씩 미스가 나요. 그래서 S가 안 나와. 진짜 주특기야. 1의 저주. 0그레드 1미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손으로 누르는 거 그거는 판정이 좀안 좋아요. 요즘 비트온이라고 새로운 기계가 나왔는데, 제가 그거 가끔 눌러보거든요? 근데 발로 누를 때하고 약간 느낌이 좀 차이가 있어요. 좀 깊숙이 눌려요. 그손 버튼이. 그래서 사실 제가 판정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꾹꾹 눌러야 되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판정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차라리 발로 해, 그래서. 그렇구요. 어쨌든. 플레이 엑스포 어디서 안 돼요? 뭐, 일산 정도면 갈수 있어요. 일산이나 코엑스까진 갈수 있어. 아, 킨텍스요? 아, 저는 역사, 그러니까 저는 교육이 진짜 지금 돈 버는 직업은 아니고, 일단은 저는 역사를 전공을 했으니까 학자이기도 하고, 저는 스포츠 기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부터 이제 야구 방송 좀 하려고요. 킨텍스? 근데 그날 짜쯤에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갈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 뭐 방송하기엔 딱 좋은 거리긴 한데. 네, 야구 쪽 전문 기자. 그래서 야구 방송 하려고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다이렉트 방송이 안 생겼을 때라서 방송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딱 다이렉트 송출이 그 시작되고 나서는 그 그때부터 이제 근데 야구가 끝난 거예요, 그때. 이번에 우승이요? 한 지금 후보군은 네팀 정도 있어요. 우승 후보군이 일단은 디펜딩 챔피언 기아, 그리고 작년에 준우승으로 살짝 미끄러진 두산, 그리고 그 꾸준히 포스트시즌 나가고 있는 NC. NC가 첫 시즌에 아마 한 처음에 한두 달 정도 그때 좀 많이 패해서 그렇지 그 다음부터 승률은 5할이었거든요. 그 2013년에도. 그리고 NC는 2014년부터 지금 포스트시즌 매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NC는 지금 뭔가 우승까지 뭔가 좀 모자라는 뭔가 살짝 있어. 물론 그 김경문 감독이 워낙에 그 콩라인인 것도 있고 그 그리고 김경문 감독이요. 작년까지 업셋 시리즈를 한게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고 그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SK. SK가 워낙에 일단은 그 타선이 그팀 홈런을 엄청나게 잘 치잖아요. 팀 홈런에 있어서는 엄청난 그 가공력을 보이고 있고 그 거기에다가 올해 김광현 선수가 돌아왔어. 선발진도 엄청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몇몇 야구계 전문가들은 SK도 우승 후보다 라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SK 쪽도 올해 작년에 포스트 시즌 살짝 밟았다가 빠지긴 했잖아요. 근데 올해가 이제 트레이 일만 감독이 계약이 마지막이에요. 뭔가 좀한건 해야 돼.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좀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넥센은요. 넥센은 솔직히 팀 구단 사정을 좀더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안타깝게. 그 뭐냐? 이장석 대표 지금 실형 선고돼서 감방했잖아. 지금 구단 사정부터 걱정해야 돼요, 넥센은. 성적은 모르겠고, 물론 이제 성적으로 관중들이 많이 와주면 어떻게 힘을 낼 수는 있겠지. 살짝 가더라도 우승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우승까지 하기에는 뭔가 살짝 좀 모자라. 그러니까 넥센이요. 너무 세대 교체가 너무 급격해요. 그러니까 좀 비싼 선수들을 잘못 데리고 있잖아요. 지금 넥센이 그 구단 사정 때문에 FA들 잘못 잡잖아요. 아마 박병호 선수도 이제 내시즌 치르면 FA 되는데 아마 못 잡을 거예요. 박병호 선수도 아마 못 잡을 거야. 그래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넥센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금 서건창 선수가 주장이겠어. 서건창 선수가 진짜 그 고참일 정도로요. 그 세대가 너무 급격히 교체가 됐어요. 5강까진 노려볼 수 있어요. 그 한국 시리즈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아, 언메이킹? 잉글리시 언메이킹? 그거?
아, 맞다. English Don't Make In 그거 17짜리 그거 밀어 걸고 연습해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제가 English Don't Make In 그 17을요. 아직 그 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한 번인가 해 봤는데 좀 힘들어요. 마지막이 좀 많이 힘들어. 발목이 뼈어요, 헐. 하여간 그래서 아니요, 그 빨강 롱노트 두개 더하기 노란 노트 연타 말고요. 노란 롱노트 누르면서 옆에 거 따다다닥 그 누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매드 사이언스처럼, 매드 사이언스 싱글 20처럼.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 물론 매드 사이언스 20은 내가 안 해봤지만 하여간 그쵸, 더블이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아, 물론 저는 좀더 힘들 수도 있어요. 다리가 짧아서 그렇고. 어쨌든 하여간 아마 저는 그 PPF에서 아마 1라운드에서 1미스가 나와서 1미스 나와서 광탈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1미스 광탈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아니면 이제 운 좋아서 2라운드를 올라가더라도 2라운드까지만. 그 일단 2라운드까지만 올라갈 것 같아요. 몰라, 2라운드에서 어떻게 선곡 운빨이 좋아가지고 2라운드에서 그 뭐냐 24강에서 그 등수 안에 들더라도 그 12강을 가면 제가 12강을 할수 있는 레벨 때가 아니에요. 제가 랜덤 트레인을 그룹 C밖에 못 해봤는데, 그룹 R도 안 해봤는데, 그룹 U를 해야 돼. 랜덤 트레인 그룹 U예요. 레벨 19하고 20 내곡을 무작위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별을 달수 있는 그 평균 레벨이 18이고요. 진짜 한그 19하고 20은요, 그 레벨 대에서 한 진짜 한 두세 곡 정도밖에 못 깨요. 아직은 몰라. 그리고 그 실력이 그렇게 더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펌프계의 고인물이라서 약간 그래서 고인물이고요. 참. 그래서 제가 그 퇴물 펌프 대회에 나간 거죠. 그 퇴물들의 대회. 아, 그 나이 들어서, 아니요, 저보다 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더 잘한 사람 있어요. 그, 박병규 씨라고, 그, 1900, 그, 빠른 87이 있어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빠른데, 세계 다섯 번째로 190 더블 27 깼어요. 세계 다섯 번째로. 다섯 명 중에 유일하게 30대야. 첫 번째는 이제 윤상현 씨가 고2 때 깼고, 윤상현 씨가 고2 때 깼고, 이제 두 번째로 장윤석 씨가 깼고, 세 번째는 이제 스탯 제작자인